이 맘카페에 예산을 지원을 했어요. 네. 뭐 이 맘카페가 여론 조작에 활용되고 있다.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특정 집단을 지원하는 것.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이 맘카페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건 아니고 이제 공모 사업에 응한 데를 이제 2차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했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뭐 특정 여론에 도움이 되니까 한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실 뭐 저는 이 사업 있는 거 오늘 의원님 지적하셔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